여보, 과일 그 있어. 아이고, 어쩌니 과일을 또. 여보, 저기 나 이번 주 주말에 딸내미랑 서울 좀 갔다 올게요. 아니, 서울은 왜? 아, 왜긴 왜야. 이제 우리 딸내미 서울에 대학 다닐 긴데 자취방 알아봐야지. 뭐 자취? 자취? 우사인 볼트가 나사 쪼는 소리하고 있네, 진짜. 어? 아니, 이 험한 세상에 여자애를 혼자 자취시키다고 절대 안 된다. 어? 아니, 여기서 기차 타고 버스 타고 하면 2시간이면 가는데 뭔 알을 두 집 살림을 시키려고. 아니, 아침 수업을 첫차 타고 딱 가가지고 수업 끝나면 막차 타고 딱 오면은 걱정도 안 되고 얼마나 좋아. 자취 죽어도 안 된다. 이 양반이 오늘 인생에 막차를 타고 싶나. 헛소리 하지 마라. 어? 말이 2시간이지 왔다 갔다 하면 4시간이다. 4시간 지는 우리 친정집 갈 때 1시간만 걸려도 신경질을 있는 대로 내면서. 아, 그러고 아가 그냥 학교로 가나. 어?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화장하는데 1시간, 머리하고 옷 고르는데 1시간, 밥 먹는데 1시간, 학교 가는데 2시간. 그럼 아가 아침 9시 수업 들으려면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된다. 그러고 오티라도 있어봐라. 친구들이랑 놀다가 막차 타고 여기 내려가지고 택시 30분 타고 집에 도착하면 또 4시다. 그러면 잠 한숨 못 자고 또 아침 수업 들으러 가야 된다. 무슨 알을 안 재울 생각이가. 자취해야 된다니까네. 이놈의 옆에 내가 진짜 말을 참 지 몸뚱아리처럼 편안하게 얘기를 하네. 어? 아니, 어? 아니, 공부한다고 사회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본 애가 혼자 서울 가겠다는데 그 걱정이 안 되겠나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라. 아, 혼자 밥도 할 줄 몰라가지고 맨날 라면 같은 거 끓여 먹다가 빌빌대다가 영양실조 걸리겠지. 그리고 청소도 못해가지고 먼지구덩이에서 맨날 자고 먹고 하다가 배나 기관지에 이상이 오겠지. 그리고 친구들 자취방에 놀러와가지고 맨날 술 먹자 이러면 우리 애가 볼지방에 그래 같이 먹자 이러다가 술 먹고 간이 또 나빠지겠지. 애 자취시키면 대학이 아니고 대학 병원에 보낸다니까. 정말로 이 양반이 오늘만 신데렐라가 서인용 구두 신는 소리하고 자빠지네요. 아니 그러면 당신 말대로 하면 그러면 다 큰 딸내미가 뭐 볼래 보는데 내가 그 똥깔 앞에서 이래 지켜보고 있어야 되나? 자취하면서 혼자 살아봐야 독립심부터 크고 하는 거지. 그리고 당신이 뭘 잘 모르나 본데 우리 딸내미는 내가 밥 안 차려줘도 지 혼자 잘 먹고 다닌다. 우리 딸내미는 집밥보다 밖에서 먹는 밥이 더 맛있다고. 집밥은 꼴도 보기 싫단다. 그러고 청소를 얼마나 잘하는지 지가 필요한 거는 딱 가만히 놔두고 필요 없는 건 싹 다 버린다. 아, 책상 봐라. 책이 한 권도 없다.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번 주 주말에 서울 갈 거니까 그래 왔어. 이 여자가 진짜 오늘 머리 묶다가 내도 같이 묶었나? 어? 말이 안 통하는 말이 안 통해. 에, 혼자 서울 가겠다는 게 말이야 지금. 난 절대 혼자 못 보낸다. 네 같이 올라가라. 혼자 절대 안 된다. 아니, 내가 고3 수험생 뒷바라지도 쎄빠지게 해서 이제 좀 나아지려 하는데 대학생까지 뒷바라지해야 되나? 그래 걱정되면 당신이 올라가든가. 이 여자가 진짜 바나나 먹다가 이빨 빠지는 소리하고 앉았네. 어? 아니,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남자애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여자애 혼자 산다니까. 여자애 혼자. 어? 생각을 해봐라. 대학교 뭐 소개팅 같은 거 나가가지고 어떤 머시마가 아니 대전에서 왔다면서요? 어디 사세요? 저 자취해요. 그럼 그 남자애가 눈깔이 이래 돌아가지고는 자취! 자취! 내가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. 그럼 우리 딸이 감사해요. 라면 드시고 가실래요? 라면! 자취! 라면 자취! 내 딸! 내 딸! 아싸 내 딸! 네 딸이 그렇게 태어났다. 네 딸이. 어? 그게 당신이 내한테 썼던 수법 아이가. 내가 진짜 그날만 생각하면 진짜 라면만 먹고 간다며. 라면이 너무 짜가지고 내가 물 좀 달라니까 당신이 소주 줬잖아. 어? 그래가지고 내가 맨정신이 아니잖아. 아니, 당신이 라면에 입김 안 불고 내한테 입김을 확 불었잖아. 내가 진짜 그때 라면을 먹일 게 아니고 죽빵을 먹였어야 되는 건데 진짜로. 이놈의 예쁜데 진짜 호적에서 확 파버려볼까 보다 진짜. 아, 파봐라. 나는 당신 눈가리를 파필 거다. 그만 씨해봐. 너 대박 참아. 엄마, 내가 뺨을 쳐봐라. 한번 해보자는 거야. 뭐 해보자는 거야. 엄마, 나 자취 어떻게 됐어? 자취? 무슨 자취? 말도 안 돼.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. 정신 좀 차리고 자취 안 돼. 너 이 집에서 통학해라. 알겠다. 우리 학교 근처에 트와이스 숙소도 있고 걸그룹도 많이 산다고 그랬는데. 이게 또 정신 못 차리고 지금? 이게 아직도 철이 없다. 이거 안 되겠다니. 어? 아빠랑 같이 서울 올라가야 되겠다. 어? 딸이랑 갔다 오겠습니다. 서울로. 예. 어디 가? 뭐? 야! 어디 가?